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남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전립선암.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과 서구식 식생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전립선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후에 발병할 수 있는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해결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7세 남성입니다. 전립선암으로 3년 전 로봇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전립선암은 치료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요실금은 호전돼서 약간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발기부전은 차도가 없고 처방받은 약에도 반응이 적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자신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저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최근 전립선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요실금 같은 후유증도 있어서 고민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남성들한테 요실금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여성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 남자들은 요도의 괄약근이 두 개니까 잘 안 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요도 괄약근이 하나가 이제 같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실금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데 더 중요하게는 사실 이게 뭐 오셔서 저한테 뭐 전립선암 수술 받고 이런 경우가 이제 꽤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가장 많은 경우들이 전립선암 수술 받고 생긴 발기부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발기부전 요실금이 보통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대체로는 거의 대부분은 전립선암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립선암 수술은 잘 된 겁니다. 근데 그 전립선 옆으로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암덩어리 자체가 거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혹은 선천적인 회복적 구조가 그렇게 같이 도려내줄 수밖에 없게끔 생기는 환자들은 이제 수술 받고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암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전립선암 수술의 목적은 발기가 잘 되도록 소변이 안 차도록 아닙니다. 네. 확실히 암을 치료하는 게 목표이기 맞아요. 때문에 잘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회복이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인 형태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받으시고 나셔서 이렇게 문제가 오신 경우들이 뭐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렇죠. 이 환자분 역시도 이제 그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그 요즘 뭐 로봇 수술들 많이 하잖아요. 다빈치 네네. 수술 많이 하는데 로봇 수술하고 확률이 좀 떨어졌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로봇이든 뭐 개복을 수술하던 간에 원래 환자 생겨먹은 구조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된다. 제가 이제 환자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환자분도 이제 수술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셨는데 환자분이 이제 수술 받은 지 7년이 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의아했거든요. 보통은 잘 안 되면은 1년 내지 2년 만에 오시는데 7년이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셨냐 이제 여쭤봤더니 본래 부부 사이 금슬이 되게 좋으셨대요. 두 분이. 그랬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처음에 1, 2년이야 그냥 기다릴 수가 있으셨대요. 뭐 돌아오겠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뭐 자꾸 3년, 4년, 5년 갈수록 점점 더 안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금슬도 좋으시지만 사실 나이 차이도 7살 정도 나고 그러니까 미안하셨대요. 계속 배우자분께. 그래서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이걸 해결해서 내가 이게 좀 덜 미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제쯤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7년 만에 찾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7년이면 정말 꽤 긴 세월이죠. 네. 참으셨네요. 네. 자, 근데 정말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 생겨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이분은 요실금이 심한 경우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요실금이 심하면은 인공요도 괄약근 같은 수술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 하루에 패드 한 장 내지 반 장? 그러니까 사실은 안 써도 되는 정도인데 우리가
힘 팍 줄 때 이렇게 약간 뭐 웃거나 약간 실수하는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시더라고요. 혹시나 냄새가 날까봐.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옷을 자주 내놓기가 미안한 거예요. 와이프가 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셨는데 이렇게 가벼운 요실금하고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팽창 임플란트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개가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도 같이 잡아준다 말씀. 가벼운 경우에는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따로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네. 이분 경우는 그 정도면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성 요실금이 약간 있는 경우는 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로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전립선암을 받고 발기부전이 온 환자들은 연구에 보면 1년에 음경이 1인치씩 거의 2.5cm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2.5cm면 음경의 길이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길이거든요. 네네. 팍팍 줄어들어요. 이유가 혈류가 공급이 안 되니까 해면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아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회복을 하려면 사실 수술적인 치료, 팽창 임플란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던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그러면은 발기부전과 요실금이 둘 다 해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크기가 7년이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랫동안 계시다 오셨어요. 그게 일찍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 적게는 6개월인 것 같아요. 6개월 이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크기만 줄어들 뿐 사실 뭐 똑같은 고생을 하고 똑같은 시간과 우리가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들여 수술하는데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6개월이라 생각하지만 여튼 7년 만에 받으셨지만 크기가 이제 뭐 좀 많이 회복되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뭐 경과나 이런 거는 특별한 문제 없었고요.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환자분이 사실 근데 좀 무뚝뚝하셨어요. 뭐 저희한테 별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환자분이 기억에 남았던 거는 환자분 때문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6주 차에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안 오셨어요. 처음에 안 오세요. 네. 처음에 이제 나 부끄럽다, 남사스럽다 뭐 이래서 안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6주 차 때 오셨는데 바카스를 한 박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기운을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 맞아요.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그 드링크를 참 좋아하는데 네. 그날따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감사가 담겼으니 더 달고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이 전립선암 수술 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발기부전과 요실금 같은 합병증은 최근 남성들의 공포의 대상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이 치료를 통해서 발기부전은 물론 이 가벼운 요실금 증상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술 후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지 마시고 이용이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